아니 그 선생님 예. 여기서 그 노래 도레미파 솔 우리 이렇게 한번 보여줍시다. 예. 도레미파 솔 나시 도를 찾는데 이 옆으로 옮겨서도 같은 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예. 그게 처음엔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쳐봐요 또. 또 한 칸 더 가고. 사실은 이게 음악이단 말이야. 이게 음악이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저 선생님의 귀에 들린 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렸지만 사실은 이 음정은 다 바뀌었죠. 도가 자꾸 높아졌죠, 그죠? 이로 갈수록. 네, 갈수록 높아졌죠. 음정이 높아지죠. 내가 아까 전에 저 뭐고 그 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서 설명할 때 키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12개 있다 그랬죠. 그 도레파 솔라시까지 정음이 있고 중간에 반음이 5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12개의 도레파 솔라시도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 안에서 비탄에서. 그게 그 자리 위치는 같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치시는 게 장조로 쳤잖아요. 그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래서 3도와 4도가 반음되고 7도와 8도가 반음된다는 거는 아시죠? 그럼 요거를 우리 숫자로 한 번만 해 봅시다. 아무 데서나 짚어서 자, 1 하고 1, 2, 3, 봐요. 3, 4가 반응되죠? 네. 그 다음에, 네. 5, 6, 여기 7이잖아. 7, 8이 반응이니까. 아, 시도. 7, 네, 7, 8, 맞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저 이동도법에 의해서 도가 각 키마다 대표음을 도라고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야 이거 진짜 지금 그런데 처음에 여기 오시기 전에는 솔직히 헷갈렸습니까? 안 헷갈렸습니까? 그걸 전혀 몰랐지. 아, 그 느낌이 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조금 음정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자리는 그대로 태도 똑같은 그게 나온다는 거지. 또 다음 옮겼어. 그러니까 기타는 자기가 궁금한 거를 멘토나 선생이나 고수가 그것의 원리를 탁 풀어줬을 때 이게 두 사람이 탁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야, 삼사도가 뭐 반응이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러니까 무슨 그런데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해보니까 딱 나온다는 네. 나온다는 건지 알았잖아요, 그죠? 지금 큰 걸 깨달은 그래서 거예요, 그 사실. 저는 그 뭐 유튜브만 보고 미파솔블로 라시도 블로, 예. 뭐, 레미파 블로. 아, 그 펜타토닉으로? 예. 이것만 계속 그 자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예.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여기에 우리 가끔 저한테 이제 오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우둔하고 착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다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예. 표시 있죠? 예. 그 스카치를 여기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맞죠? 어디서든 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스케일이나 이 기타의 원리 메커니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배운 대로 이렇게 번역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많이 본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 번역의 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가는 길만 외우면 기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왔어요. 예. 그런데 막상 동영한 걸 찾아 그러니까 안 되죠. 바로 그러다 말이에요. 예. 지금 오늘 큰 걸 터득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제 장조입니다. 단조는 2도 3도가 5, 6도가 반음 되거든요. 단조는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때 단조는 라부터 시작되거든요. 라부터 A 마이너가 그래서 라 시도가 발음되고 라 시도 레미 미파가 발음되기 때문에 그저 2도 3도 5, 6도가 발음됩니다. 그건 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장조를 가지고 네. 오늘 저 내가 내준 그 숙제 네. 네. 나이 사람한테 숙제라 그러니까 그렇다. 네? 영어로 또 하기는 우리가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자유가 느낀다. 그렇지 자율 과제. 네. 네. 과제라기보다는 다음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를 오늘 터득하겠다 하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예, 기타 치다가 무조건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고 첫째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까지 언제 끝내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너무 기한을 설정하지 마세요. 절대 기한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나 요때 요 한 달만에 다 끝내야지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고 치는 가운데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 라이브 하신 우리 회원님하고 또 급하게 제가 이렇게 하나 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깨우치라고 한데 아는 분은 알아도요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레파솔라시도가 온 곳에서 다 나온다는 이 원리를 그래. 이해 못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걸 질문해서 오늘 터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바뀌면 다 틀려져 버리니 그 운집도 그 자리만 거짓하다 보면 그 키가 바뀌었을 때는 도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왜 기타 잘 치는 사람들 보면 그 악보에는 악보에는 뭐 예를 들어 1키가 돼 있는데 막 사람들 노래 맞춰서 자기 그 노래 맞춰서 막 이렇게 기타기를 반주가 되는 이유가 첫째 중요한 게 키를 맞춘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키는 결과적으로 아무 데서나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결국 고수들은 뭐냐면 똑같은 틀을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고 있다는 거라. 똑같은 틀을 그 틀이 바로 스케일이란 말이야. 이제 그까지 가야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까지 가야 지금 들으셨죠? 명심하겠습니다. 그 틀을 깨우치는 그 순간까지 깨우치기만으로 안 되고 깨우치고 난 뒤에는 계속 연습하고 적용시키고 연습하고 적용시키고 연습하고 적용시키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악보 안 보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원리만 깨우치는 거예요. 아 그렇더라 그렇더라 해놓고 한 번도 자기가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거는 헛겁대기입니다. 오늘 우리 저 이거 가입하신 회원분처럼 여러분들도 좀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조일민에게 오시든지.